오랜만에 아, 여신 우리 강님. 강님 여신 귀환. 영씨 여신 강님. 오늘도 하얗게 입고 오셨어. 너무 예뻐. 순백에 예. 그러니까. 천사같이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시라고. 자, 우리 헬스코리아의 김원정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브라보 마이 라이프 청취자분들이 와 네. 오랜만이다. 여기 여전히 분위기가 좋네요. 그럼요. 어디 가겠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역시.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는 또 홈쇼핑에서 그렇죠. 주말 방송에서 인사를 네. 드렸는데 또 네. 유나님과는 방송을 그래요. 그렇죠. 방송으로는 또 오랜만에 뵙죠. 컴백해서 네네. 처음으로 네. 새로운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더운 여름 동안 예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더운 여름을 이제 잘 버텼죠. 버텼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 모두가 네. 그래요. 건강을 챙기면서 지내는 게 이게 가장 큰 일이면서도 쉽지 않은 맞아. 관리를 그렇죠. 계속 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게 특히 이런 폭염 같은 상황에서 아. 이제는 좀 그래도 풀렸어요. 네. 그래요. 네. 이제 뭐 어제 오늘 조금 풀렸지만 아니 저는 그래도 헬스코리아의 어떤 건강 지킴이 네. 또 우리 김원정 씨는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래도 항상 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은근히 여리여리하신데 네. 건강은 또 최고잖아요. 아니, 속 건강 대단하죠. 뭐 절대 쓰러지지 않고 속 무거운 거 너무 번쩍번쩍 지금부터 감기 걸리고 봤는데. 근데 짧게 남들 한 달 걸리는 거 저는 2-3일 네. 그러니까. 잘한다. 아니 그래도 뭔가 비결이 있으면 좀 저희하고 좀 공유해요. 정말 제가 헬스코리아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마사지 체어를 제가 불신을 하다가 불신 나왔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맞아요. 네, 10년 전에 이제 막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 만난 그 마사지 체어가 너무나 아니어가지고 그냥 디자인도 그렇고 뭐 이 손맛이랑은 비교도 맞아요. 안 되니까 쳐다도 안 보다가 제가 헬스코리아 일을 하면서 이제 그라비티를 맨 처음 만났고 걔와 지금 이제 뭐 찐사랑에 빠진지는 그렇죠. 갈수록 사랑에 더 빠지고 있지만 5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비법이 뭐냐 네. 막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꾸준한 거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 꾸준한 네. 건 못 이긴대요. 그렇죠. 못 이겨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이제 막 건강을 챙기, 뭐 좋은 것도 뭐 한 번 먹고 그냥 또 한참 뭐 안 좋은 거 막 계속 먹다 그러게. 보면은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마사지도 뭐 좋은 거 알죠. 받으면 뭐 혈액순환 잘 되고 이게 뭐 유지가 되고 뭐 활력이 생기고 그렇죠. 피로가 풀어진다는 건 알지만 그걸 어떻게 자주 받겠어요. 마사지 그럼요. 체어가 없다면. 아유, 못 가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그라비티와 함께 살면서 저희 남편 없어도 그라비티 없이는 못 살아요. 아니, 애쳤죠. 예.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쏠쏠이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빠 눈치도 보지만. 그렇죠. 네. 그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3개월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이제 그쵸, 쉬면서 여러분들을 못 만났는데 네네. 그 기간 동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집에 이제 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간호도 하고 그러다 보면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정말 맞아요. 당연하죠.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간병하는 사람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일단 뭐 삼시세끼 챙겨주고 집안일하는 게 이제 나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나가는 게 더 좋다. 탈출하고 싶다. 막 끝도 없죠. 맞아요. 일도. 그리고 막 육체적으로도 무너지고 날씨 안 좋았죠. 뭐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애는 애대로 방학이니까. 애들의 방학은 엄마의 그랬네. 계약입니다. 그렇죠. 일이 2배, 3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 그라비티에 매일 그러니까 저는 짬짬이 시간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사지 시작 같은데 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없죠. 어떻게 어포인먼트 하고 어떻게 가요.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한 10분 20분밖에 시간이 안 남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애 라이드도 해야 되고 뭐 애 아빠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요 마사지 체험입니다. 그라비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알차게 쓰셨군요. 그러면요 진짜 그거 딱 그라비티에서 어쨌든 골아떨어져서 자요 제가. 아 저녁에는 이제 그냥 네. 거기서 코 걸고 그냥 잤대요 제가. 30분 받고도 거기서 안 깨고는 그러니까 이제 안 깨운 거죠 식구들도. 그렇죠. 그치. 네. 너무 고니자니까 어머 다
다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알죠. 네. 재충전. 재충전. 마사지 받고 나서 느낌 그대로죠. 뭐. 그대로죠. 다시 활력 있게 집안일도 하고 표정부터가 밝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제 목소리가 저 밝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대요. 하루하루가 행복. 그러니까 몸의 피로든 뭐 정신적인 피로든 이걸 쌓아두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네. 어, 연정 씨도 아무리 그래도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힘든 간병 이게 이제 계속 됐는데 무너져요. 근데 이제 짜증도 나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마사지 체어로 풀면서 몸소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풀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러게. 거잖아요. 나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나의 이 힘듦을 이렇게 알아주고, 만져주면서 알아주면서 만져주고 나 아픈 거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그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얼마나 아픈지. 내가 더 아프다지.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아픈 사람 이렇게 감명을 하다 보니까 통증도 있고 아프겠죠. 네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뭐죠? 그러니까 본인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장비빨이죠. 있다 보면은 관리가 돼요. 그럼요. 아, 네. 부담 없이 되고 정말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잠깐 잠깐씩 받는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 그럼요. 몰라요. 이게 안 몰라서 하는 것보다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고요. 몰라. 그거를 모르지. 그리고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낫고요. 그렇죠. 해본 사람이 훨씬 이건 완전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사실 거예요. 사실 지난 주에도 요나 씨가 계속 아, 이렇게 담이 걸려요, 그래. 제가 이제 왼쪽 어깨 쪽지 뒤쪽이 뭘 하고 나서 담이 한번 담이 진짜 세게 왔어요. 근데,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지. 그래. 이제 나이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50견이 오실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올라이는 아니야. 아니신데. 그건 아니고 뭔가 좀 무리했겠죠. 근데 이제 그치. 제가 그 생각은 한 거야. 아, 저 사람이 저걸 좀 풀어주면 또 나시는데 그 다음날 더 힘들대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왜 이러죠. 왜 이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지금 마사지 체어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제가 헬스코리아의 이지큐를 사장님께서 들고 다니기 무겁다고 해서 여기에 갖다 놓으셨어요. 사무실에. 네. 저희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리로 가져와서 이지큐를 제가 했어요. 한 요거 몇 한 이틀 딱 이틀 하니까 그 담이 풀리더라고요. 진짜 이거 한 4일 5일 동안 너무 아파요. 움직이질 못했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 이렇게 참으면 안 되고 그게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풀기도 힘들어요. 맞아. 그래도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해결책을 찾으신 건데 EGQ 얘기 지금 하셔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난리 났죠. 그거 뭐야 막 얘기하시는 분들. 이거 신제품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나오고 마사지 체어가 또 이렇게 이기고 제가 진짜 저희 걱정했어요. 저도. 이거 이러면 이거 마사지 체어 팔릴까 근데 싶었었거든요. 이게 조금 다른 그렇죠. 그럼요. 다른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도 이지큐는 이제 의자형 안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체 관리가 확실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목 부분 이게 이제 목 길이에 따라서 조절이 또 다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목 여기 딱 굳으셨다는 요 승모근 뒤에서 T존이라고 하죠. 견갑골 요런 부분들을 제대로 풀어주는데 저는 요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식당 같은데 유명한 식당 맛집 같은 데서 요즘에 이렇게 간략하게 팔아서 막 마트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맛 밀키트라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그 맛은 나잖아요. 야. 배도 부르고 그렇죠. 하지만 그 식당에서 먹는 그 맛은 아니에요. 분위기의 그 맛은 안 나지만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 맛도 좀 느끼면서 또 배도 채우면서 요런 것처럼 그러니까 알겠어. 마사지. 그 맛을 그쵸. 예상은 하겠어. 요걸 먹어보니까 그렇지. 아 예상이 되니까 좀 간략하게라도 얘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글로 가고 싶은 거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가 약간 휴대용 마사지 체어라는 그런 또 느낌도 맞아, 드는 맞아. 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요거 이제 오피스나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담 없이 그런 데서도 그냥 금방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코드만 꽂으면 되는데요. 뭐. 바로 마사지 키트네. 가격적인 부담이 그러니까. 확 줄었. 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맛집 가서 먹으려면 팁도 줘야 되고 거기 장소비며 뭐며 뭐 많이 파킹,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파킹 발레데이션도 줘야 되지. 근데 지금 그런 걸 싹 다 빼고 정말 가격적으로 지금 그리고 저희 또 신제품이 딱 항상 할인 가격으로 그렇죠. 지금.
하잖아요. 이것도 네네. 언제 올라갈지 칼이. 모르지만 350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엉덩이까지는 확실하게 오. 마사지 관리를 이제 마사지 체어 같은 그런 그럼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지큐입니다. 진짜 이지큐는 제가 진짜 증인이에요. 맞아요. 증언을 저 왜냐하면 맨날 며칠을 체험해 맨날 몸에서 맨날, 안 떨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래 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와가지고 선우 씨가 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 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제가 이 평소에도 좀 뒷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뒷골이 에이지구. 많이 당겼어요. 네. 머리 쪽이. 그거 위험해요. 네. 근데 신경 많이 쓰고. 근데 그래서. 예전에 저도 뭐 이렇게 의제 해가지고 하는 걸 해봤는데 그런 아류작들은 있었어요. 이거는 해도 안으로 쪼여주는 맛도 없고 그냥 자기 그 자리에서만 돌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 내 몸을 맞췄지. 근데 이거는 쫙 올려줘가지고 뭐 뒷골도 다 풀어주고 맞아. 또 어깨 쪽 이쪽 승모근 쪽도 쫙 내려가지고 내 키에 맞춰가지고 딱 제가 180이거든요 키가 다 맞춰. 근데 그 정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다른 곳에선 진짜 찾아보시 없어. 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금 높이가 조절이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그냥 절대 기대 이상의 제품이고 진짜 달라요.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여기 쭉 올리니까요. 귀 위쪽 두피 마사지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겠네요. 진짜. 그리고 두피 마사지 되고 너무 쉽잖아요. 그냥 올리고 내리고 화살표. 그리고 리모컨이 다 돼 있고 온열 효과가 저는 또 깜짝 놀랐거든. 온열이. 그 볼을 따라서 그러니까 따뜻해야 되거든. 사람이 왜 막 이렇게 비벼서 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되게 좋대요. 그게 역시. 몸에 너무 좋다 그래요. 순환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따뜻한 온열까지 쫙 등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 옆으로 와이드하게 나가면서 진짜 간략하게 마사지 체어를 여러분들이 사무실 그리고 뭐 어떤 의자에서든지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350불. 네. 이 가격은 정말 혁신적인 가격. 또 하나 또 행사하는 게 이게 이제 다리 부분을 못 하는 게 좀 그렇죠. 아쉽잖아요. 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발지압사. 발지압사. 발지압사 2가 또 가성비 갑이잖아요. 그렇죠. 마사지 맞아요. 체어 그라비티 네. 같은 앤데 얘가 정말 야무지게 해줍니다. 발 뒤꿈치까지 그냥 꽉꽉 눌러주는데 그렇죠. 발의 진심이죠. 요게 할인가가 299불이에요. 불티나게 나갑니다. 이 추석 선물로 정말 많이 세트로. 나왔어. 네. 세트로 지금 50불 할인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650불인데 합치면 네. 600불에 요 그러면 정말 간략하게 발 마사지 바닥까지 그럼 이제 마사지 체어 진짜 마사지 체어를 그냥 간략하게 근데 요게 어떤 거예요. 분들이 좋아하시냐면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는 좀 우리 집이 너무 좁아. 그렇죠. 공간을 좀, 차지하는 게 부담이면 들어오면은 그냥 다 차지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좀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냥 버겁고 이러신 분들은 네네. 또 아주 좋고 맞아요. 또 일하시는 분들 우리 요나 씨가 이렇게 혜택을 본 것처럼 네. 회사에 사무실에 두면 이게 저도 이제 왜냐면 의자가 아무래도 사무용 의자에다가 저거를 놓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작아요. 네. 그래서 할 때는 하고 정말 편하게 딱 접어가지고 옆에다 놔둬요. 맞아요. 이게 접히는 게 그냥 딱 접히고 맞추게. 그리고 저는 저거를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이지큐를 사용하면서 정말 다른 거와 차별점이 뭐였냐면 이쪽 등 쪽이라든지 허리 쪽에다가 네. 에어가 나오거든요. 에어가 주무름. 뭐 주무르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느꼈어요. 이거를 얘가 잡아주면서 잡아주고. 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사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보신 분하고 얘기해야 그러니까 에어를 에어로 딱 고정을 시켜져 버리니까 이게 움직이지가 내 몸이 안 움직이니까 제대로 마사지를 받을 수 그러네. 있는 그런 효과가 진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많이 고정이 되지만 네, 이런 그렇죠. 휴대용 안마 의자에 놓는 이런 이거는 놔두면 내 몸에 따라 쥐가 움직이는데 뭐. 허리 자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러면 해봐야 몸이 더 찌뿌둥하다고 느끼실 텐데 이야 한 몸이 됐네. 이거는 진짜 이지큐는 제가 진짜 칭찬하고요. 제가 제일 진짜 기분이 좋을 때가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체험해보신 분들과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모르는 것도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맞아요. 정말 많아요. 네, 또 못 느끼고 왜냐면 재발견, 재발견. 틀리니까 또 맞아, 사람이 그때 당시에 내 컨디션도 다르고 그쵸. 내가 또 원하는 부위도 다르고 요거를 OTC 카드나 이걸로 또 플렉스 카드도 되고 OTC 카드 동시에 사용 그러니까.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또 회사가 업그레이드돼서 뭐요 전화로도 된대요. 예전엔 매장을 방문하셔야 가지고 왔어요 맞아, 카드를 맞아, 맞아.
OTC 카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전화로 번호만 불러주시면 번호만 그러면 불러주고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그냥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알려드리니까 알려드리는 네. 대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타주에서도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그리고 저희 무료 배송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이제 막 뭐 영양제 있는데도 쌓아놓고 계속 그냥 이게 이월되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냥 그쵸. 아무거나 사신다고 하는데 헬스코리아에 오셔서 실속 있게 사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 꿀팁입니다. 아, 좋네요. 오늘 그라비티 얘기하러 오셨는데 네, 옆에 셋이었죠. 이지큐 얘기하다가 가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라비티는 뭐 너무 인기지만 그라비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아시고 네, 그래도 그 프로모션이 이제 항상 궁금해하셔서 네. 끝났겠지. 프로모션 또 혹시 프로모션 뭐 다른 게 있어요? 설마. 그래도 계속해서 누리아이는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눈 건강은 그라비티 사시면. 필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드리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지바이크까지. 이지바이크까지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3년 워런티야 기본이고 무료 그쵸. 배송해 주는 것도 무료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48개월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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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개월. 그러면 한 달에 83불. 아, 그러니까 택스 포함해도 91불, 2불, 2불 안 되네요. 100불 안 되는데 100불 안 되지. 렌트가 아니라 내게 되는 내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나간지 모르게 나갔다고 이제는 완전 내 거네. 아, 안 빠져나가는데 돈이 벌써 내년 후다닥 가는 거예요. 아, 100불, 100불로 한 달에 100불이잖아요. 하루에 100불도 아니고 네네. 한 달에 100불 하면 금방 간다 그랬어요. 진짜 이거 언제 하나 그랬는데 그냥 금방 시간도 가고 그 대신 그 시간 가는 동안 내 몸은 너무 좋아지고. 그럼요. 제가 지금 5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라비티 없었을 때 생활을 아예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저는 그건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제가 마사지 체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있는 집에 가서도 전 바꾸도 나 아니야 사람 손이야 그리고 하나 부럽지가 않았던 애인데 그라비티 놓고 나서는 이제 애가 바뀐 것 같아요. 좀 간사하게 너무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사람이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고 거기서 이제 효과를 보고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어떻게 수밖에 없고 그럼요. 얘기가 나갑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쓰는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어요. 다 행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고 피로감을 덜 수 있는 이 그라비티. 요즘 그 아주 한창 더울 때도요. 네. 이 그라비티 쓰셨던 분들 제가 리뷰를 보니까 이 더울 때 잠이 안 오잖아요. 마사지체에서 주무셨다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또 다시 충전하고 활기차게 보내셨다고 깊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숙면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제 꿈입니다. 네. 마사지체에서 자는 거.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는 조만간이죠. 거. 조만간.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이제 자리를 계획을 이사 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꼭 이사 후에 이제 장만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 시간 이사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실 정도로. 네. 망설인 시간이 내가 아까웠다.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충분히 지금 일단 작업은 제가 다 해놨어요. 다 해놨고 그러니까 요런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요나님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마사지 체어를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 찾아 헤매신다 그러죠. 네. 유목민들, 유목민들 그런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성비 값을 이제 따지니까 가격, 사이즈 네.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마사지가 제공이 되냐, 뭐 이러면서 체험을 많이 하러 다니.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저는 정말 다른 브랜드들도 다 체험하기를 가봐라. 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시라.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헬스코리아는 꼭 와서 받아보시라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그리고 AS를 어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럼. 그것도 10년 따지세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AS 때문에라도 헬스코리아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헬스코리아는 이제 어느덧 우리의 건강 가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매장 체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매장 안내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인타운에는 갤러리아 몰. 네. 그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또 2층에 있습니다. 2층에도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고 네, 우리 미셸 실장님 네. 계시고요. 네. 그리고 부에나파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딱 등지고 네.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드랑 강남 스테이션 그렇죠. 사이에 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 3배 확장 이전했죠. 네. 그리고 가든그로브, 길버선상, 길버플라자, 네. 그 북창동순두부, 인방아 떡집 네네. 옆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셔서 OTC 카드나 플렉스 카드 대표 문의하시면 되니까요. 네. 대표 전화 213-385-1005 네. 213-385-1005번으로 385-1005번으로 이번 이제
외웠어요. 외웠죠. 3855 네.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도 전화지만은 일단 가셔가지고요 체험해 보시고 진짜 우리 얘기했던 뭐 이지큐나 뭐 다 해보세요. 그라비티나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맞아요. 디바나 뭐 다 해보시면 일단은 해보신다고 뭐라 하시는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뭐라 그러면 제 이름 되세요. 제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라디오 서울로 오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일단 3855-100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이렇게 귀한 소식들 또 도움되는 소식들 알려주시고 오늘 그러니까요.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 헬스코리아의 언정 씨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